이렇게 저번에 다 심었는데 1년 2년 지났더니 다시 찔레가 됐어요. 뭐 접목해가지고 네 달 지난 거거든요. 이건 찔레 뿌리에다가 접목을 한 거예요. 예, 뿌리에다가 접목한 건데 얘는 뿌리에다 접목을 하고 위를 아예 다 잘라버렸기 때문에 찔레를 잘라버렸기 때문에 찔레는 안 자라요 더 이상. 9월에 한번 그거는 원래는 영국에서 개량된 장미인데 한번 막 폈는데 안 좋은 점이 우리나라에서는 여름에 이파리가 다 져요. 까맣게 흑반병이 너무 많아가지고 치고 꽃이 한 번밖에 안 피고 향기가 없어요. 이게 동양장 여기 똥밭 만들면서 집에서 반려식물처럼 키우는 그런 걸로. 이 프로그램에 거의 온 것 같은데 우리 청소년들은 못 봤어요. 오늘 보니까 너무 좋고요. 주교동 하면은 어느 색깔을 내고 싶냐고. 그래서 초록색을. 초록색은 우리가 생동감이 있잖아요. 그래서 초록색이었으면 좋겠다. 주교동 하면은. 끝나는 날까지 잘 돼서요. 우리 청소년들이 이 자리에서 진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김보경 의원님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예. 제가 청소년들한테 관심이 많습니다. 청소년뿐만 아니라 아동들한테도. 우리 아동부터 청소년들이 잘 돼야 청년들이 잘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사실은 선거운동 하면서 이 공간을 보고 담이 너무 높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근데 어느 날 이 담이 허물어지고 안에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고 청소년들이 모여서 공연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흐뭇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우리 주교동 청소년들은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 고양시에서 제일 큰 집이 주교동에 있습니다. 그게 시청입니다. 고양시청. 그래서 항상 자부심을 갖고 얼마든지 꿈을 펼칠 수 있는 청소년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. 앞으로 이 주교동 청소년 공간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희망과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함께 노력하겠습니다.